광주 지역 유일의 권역 외상센터 역할을 해온 전남대병원의 센터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발생한 2살 외상 환자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전남대병원이 환자 상태에 대해 부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가 중증이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좀 갔습니다. 중증에서 환자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전원 요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광주 전남 지역 권역 외상센터는 목포 한국병원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예상 외에 중징계를 당한 전남대병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택림 전남대병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지역민에게 사과하고 중증 외상 환자의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일부 개선 방안도 내놨습니다. 병원에서는 태스크포스팅을 구성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할 것이며 특히 소아혈관 미세수술에 대한 전문의들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후 전남대병원의 개선 노력을 평가해 권역 외상센터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 최소한 6개월 동안 광주 지역 중증 외상 환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